불총새 채널의 나레이션은 클로바 더빙을 사용했어요. 이번 영상은 일기 쓰듯이 주절거리느라 그때 기분과 마음가짐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스킹 준비 시작. 어디선가 강한 페이에는 강한 책임이 따르지만 무료 페이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이번엔 부담없이 악보를 보면서 느긋하게 할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20분. 3분짜리 5곡 정도 하겠거니 하면 되겠다 싶어요. 지인분들께 곡을 몇 곡 추천받았어요. 선곡에만 3일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결정된 5곡은 다음과 같아요. 처음은 담담하게 고전 팝송인 Close to You. 두 번째 곡은 우쿨렐레 훌라 페스티벌이니까 훌라 걸스. 세 번째 곡은 우쿨렐레 페스티벌답게 하와이 연주자 곡인 샌드 캐슬즈. 네 번째 곡은 천년을 우려먹는 더 언노운. 다 번째 곡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가수 뉴나님의 최신곡 오르트 구름을 골랐어요. 더스킹까지 남은 시간은 약 3주. 일단 저 중에 언노운은 너무 우려먹어서 외운 곡이고 훌라걸스와 샌드캐슬은 몇 년 전에 악보 보고 친 기억은 있어요. 간단하게 기억 점검 후 클로즈 투 유와 오르트 구름의 악보를 오버가을러 구매했더니 이게 뭔. 클로즈 투 유는 중간에 좋은 김이 있어요. 이거는 글라이더 학포로 되겠거니 하고 일단 오케이. 오르트 구름은 곡이 무지하게 빨라서 다른 곡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일단 도전하기로 해요. 연습 계획은 다음과 같아요. 하루 5곡 순서대로 연주를 해요. 이렇게 5곡 한 번씩 하는 게 일사이클. 그리고 버스킹 현장에서 할 것처럼 무조건 촬영과 녹음을 하고 기록한 후 육대하고 모니터를 해요. 얼마나 구리게 쳤나. 연습을 했는데 연주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점점 욕심이 생겨요. 그중 하나는 제가 우쿨렐레 입문하면서 처음 시도해보는 MR과 함께 공연하기. 최근에 저는 페달보드를 팔면서 음향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는 공연 당일에 음향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 무료 페이고 뭐고 갑자기 자존심이 차올라서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일주일 정도는 계속 하루 최소 2사이클씩은 연습하면서 될지 안 될지 모를 오르트 구름을 제외하고 나머지 4곡의 MR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연습하고 녹화하기를 반복한 지 2주 정도가 흘러요. 8월 20일 저의 시그네처 강연이 와서 너무 기뻐요. 그런데 마스크를 썼더니 시야가 엄청나게 좁아요. 망했어요. 이제 악보 보랴, 집안 보랴 눈알만 굴리면 될 일이 아니에요. 고개를 아주 크게 돌려야 돼요. 8월 21일 악보를 보는데 큰 문제가 생겨서 밤새 고민했어요. 그런데 오늘 호기심에 악보 외웠나 시도해봤는데 놀랍게도 외워졌어요. 이제 공연을 일어서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쿨렐레를 서서 치게 되면 보다 큰 액션을 취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손목 스냅이 더 커지고 공연하는 느낌이 나요. 8월 22일 연습하는데 왼손 검지 근육이 근질근질하면서 욱신거려요. 쉬는 게 맞을까? 그런데 틀리는 게 많아서 연습을 계속해요. 연습량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데 나이가 드니 이제 몸이 안 따라준다는 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손톱을 마지막으로 다듬어요. 하지만 건초형 의심이라 연습 쉬어요. 언노운 MR을 두아드론만 이미 주신 베이스로 교체했어요. 건초형 증상 가라앉자마자 3사이클에 오르트 구름만 4번 더 쳤어요. 마스크 쓰면 시야 안 보이는 불편함도 고개를 더 적극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결했어요. 이제 삑사리가 조맛나기 시작해요. 연습 환경은 실내에 냉방 잘 돼서 괜찮지만 공연은 야외 오후 3시라 눈에 땀 차서 아무것도 안 보일 변속까지 생각해야 해요. 하지만 테스트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이 악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르트 구름 베이스 MR을 3dB 정도 올릴까 고민 중이에요. 공연 준비물을 체크해요. S5, 테트리일, 마이크, 카메라 삼각대 2개, G9, 배터리일,
100에서 300ml, 5% 배터리 3, 배터리 100, 헬레신 껍데기 말고 정품 껍데기. HA, 뮤직캠, 맥북, 와이어리스 모니터링 이어폰, G10, 투콜린 미디 컨트롤러, 배터리 완충할 것. 보조 배터리, T65 3개, 1만짜리 1개, 맥북, 5인팩, 케이블 25mm 원반, 충전 케이블 4개, 오프 가방, 맥북 가방, 카메라 가방. 일단 많아요. 하지만 당일에 가면 다 쓰일 데가 있어요. 그래도 여기에 10kg은 나가던 페달보드가 없어지니 마음이 가벼워요. 오늘은 사사이클 돌렸어요. 이제 연습이 우쿨렐레 소리만 들어도 멀미 날 정도로 지겨워요. 왼손 손목도 다시 시려요. 공연 당일이에요.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들 문화센터 데려다 주고 바로 시흥으로 출발했어요. 거북섬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축제가 거북섬 해안을 끼고 있는 줄 아는데 거북섬 가운데 웨이브파크를 해안가 삼아서 위치하고 있었어요. 주차장은 많았으나 웨이브파크 방문객들로 인해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하기 힘들었어요. 아무튼 공연할 때 변수들을 다시 떠올린 후 축제를 즐겼으나 예상대로 더운 기온의 예상과는 달리 따라주지 않는 몸으로 인해 점점 더위를 먹었어요. 약 4시간 정도 햇볕을 지그로 맞은 후 버스킹 차례가 왔어요. 세팅 순서는 맥북 전용 킨 다음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하고 메인 스테이지 3을 실행. 그리고 포폴릿 블루투스 미디 컨트롤러 전원을 킨 후 i6 G10을 블렐레와 5인패에 연결. 그리고 무선 이어폰 모니터 송수신기 전원을 켜고 5인패에 XLR 케이블로 파워 연결한 다음 마지막으로 가면 쓰기. 정신없긴 했지만 차례차례 연결했어요. 악기와 이어폰 모두 무선이라 레이턴시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공연 자체는 쾌적하게 했어요. 무엇보다 연습할 때 음향 그대로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하는 게 집중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관중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들렸을지는 예상할 수 없었지만 이건 이어폰 안 껴도 같았을 거라 판단이 됐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실내 에어컨으로 적정 기온인 상태에서도 마스크에 눈구멍에 습기가 차서 앞이 잘 안 보였는데 버스킹 현장에서는 30도의 고온, 바닷바람으로 인한 염분 및 고온으로 인한 땀에 의해 눈이 아주 난리예요. 땀이 닿는 순간부터 눈뽕이 났어요. 게다가 소금기까지 더해지니 통증은 두 배. 내색은 안 했지만 연주에서 티가 대놓고 나기 시작함. 하이 포지션으로 자주 가는 곡 위주로 삑사리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천천히 가는지 내 박자가 빨라져서 MR이 뒤처지는 느낌이 나서 천천히 치려고 애썼어요. 그것도 예민한 사람들이 듣기엔 티가 났다고 해요. 다섯 곡 플러스 앵콜 한 곡까지 약 30분 가량의 시간을 생각보다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다음엔 공연 세팅 시간 단축에 많이 신경 써야겠어요. 야외 공연의 경우 더위로 인한 땀 테러도 신경 써야 하고 마스크 잘 폈는지 확인도 필요. 아무리 봐도 안 킨 것 같아요. 연습은 질리도록 했지만 지금보다 최소 1.5배는 더 해야 할 듯. 연주는 많이 틀렸지만 공연 세팅과 과정은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더 이상 페달보드의 어마무시한 중량에서 해방된 점, 맥북으로 MR 및 톤 세팅을 미리 할 수 있다는 점, 자유롭게 기능을 선택해 넣을 수 있는 블루투스 미디, 스위치, 무선 이어폰의 레이턴시가 거의 없다는 점은 특히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아무튼 공연 준비와 결말 후기는 끝이에요. TMI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